안녕하세요. 글로벌 모 웃지 말고.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의 김현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 글로벌 모터즈 앞으로 좋아요. 여러분, 글로벌 모터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꼭꼭 눌러주세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알았어. 이제 앞으로 네가 하면 되잖아. 그래. 내가 할게. 응? 알았어. 뭐야? 우리 왜 오늘 차 안 타? 여기 왜 왔어?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왜 온지 이유를 모르겠어. 아, 뭐야? 메인 MC야. 그런 것도 몰라. 아, 물어보면 되잖아. 박 PD 오늘 여기 왜 온 거야, 우리? 두 분 자동차 보험 혹시 어디로 드셨나요? 그 당연히 인터넷 그, 다이렉트 보험으로 들었지. 전화하면 되잖아. 그래갖고 그 보험 자동차 아니 다시. 우리 PD가 NG를 내네. 큐. 자동차 보험이 어떤 특약이든 어떤 보상에 따라서 내가 10만 원 보상 받을 거를 1000만 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10만 원을 네? 1000만 원으로 사기 아니야?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분야 하나 모셔가지고 그 자세하게도 물어보고 이제 자동차 보험에 그동안 솔직히 잘 모르셨잖아요, 다들 그냥. 아, 그럼 전화하고 인터넷 하면 끝나는 거지. 뭐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문가분을 모셔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우리가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아, 좋다. 오, 좋아, 좋아. 좋다. 내가 이거 진짜 할 말 많거든. 나도 질문 많아. PD가 말이 끝나면 됐는지. 아, 알았어. 아, 진짜 PD가 말 너무 많고 멘트 욕심도 많고 진짜. 아무튼 자, 그러면 자동차 타는 사람들 보험 꼭 필수니까 이건 정말 오늘 중요한 거 같아요.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볼까? 공부할래? 글로벌 모터즈 오늘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운전자들을 위한 바로 가장 중요한 특집인데요. 보험 특집 맞죠? 특집. 어떤 분이 오시나요? 저는 제가 소개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 왜? 남성분이시라고. 어, 진짜. 안녕하세요. 만나면 기분 좋은 보험 설계사 김재민입니다. 우리 오늘 김재민 보험 설계사님을 모시고 보험에 대해서 이제 속속들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나는 오늘 이 특집 한다 해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잖아. 그때 내가 보험에 잘못 들어가지고 5만 원 받았잖아, 보상비. 보험을 모르니까 그런 보상이나 배상 이런 거 아예 그냥 뭐 알려줄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아까 우리 PD님이 그랬잖아. 5만 원 받을 거 500만 원,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건 내가 볼 때 박PD 약간 좀 허풍인 것 같아. 일단은 가장 먼저 기본적인 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무엇일까? 자동차 보험? 네. 아, 자동차 보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야?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의무적으로. 보험입니다. 네. 무조건 들어야 돼.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을 우리가 의무보험, 의무보험 이 책임보험이라고도 책임보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또 뭐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정확한 의미적 구분을 잘 못해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딱 났어요. 그랬을 때 상대편의 인적 피해 보상 그리고 이 물적 피해 보상에 대한 이 민사적 책임은 이 자동차 보험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는 자동차.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형사적 책임이 또 있을 수 있죠. 운전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무 잘못 없이 정말 이제 순수하게 양측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민사적 책임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신호위반, 뭐 추월, 뭐 과속 이런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는 단순히 상대의 이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뿐만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갖게 된다는 거죠. 아. 즉,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이해 되게 못한 표정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네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다이렉트 보험으로 든 거야. 아, 그래? 아, 맞아. 마구잡이로 눌러가지고. 맞아. 근데 사실 다이렉트가 더 싸다고 들었어요. 그럼 나는 궁금한 게 보험 설계사한테 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나는 단순히 그냥 이게 더 싸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진짜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금액이 차이가 나죠. 그치. 일단 이게 더 싸다. 네, 그렇죠. 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분이 안 계셔서. 그렇죠.
맞잖아. 자, 설계사가 가입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사후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맞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설계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는 게 금액이 더 싸니까. 자 여기서 문제야. 나는 당연히 싸게 하고 싶지. 맞잖아, 그치? 근데 내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잖아. 이 방송을 보면은 혼자서도 다이렉트로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죠. 오. 네, 가능하죠. 그런데 좋았어. 우리가 정말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그리고 그거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을 하느냐, 혹은 설계사로 가입을 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설계사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만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면 사실 다이렉트로 하면 되는 거고. 이해됐냐고. 아, 너 궁금한 게 되게 많았나 봐. 또 계세요? 말이 더 많이 하는 거 같아. 우리가 야, 우리 보험 특집 20분 가자. 김현수 기자님이 어쨌든 자동차 전문가니까 자동차로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글 쓰는 게 전문가예요. 글 쓰는 게.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자동차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네네. 자, 우리가 BMW 자동차를 탑니다. 좋잖아요. 차 고장났어요. 네. BMW가? 네, BMW 고장났어요. 내가 차를 고칠 수 있는 어떤 지식과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냥 부품 직구로 구매해가지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걸 못하니까 비싼 돈 주고 공업사 가는 거죠. 네. 보험도 똑같다라. 내가 할 줄 알고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면 저렴하죠.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한 보험 설계사의 지적 능력을 우리가 구매하는 비용으로서 설계사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사후 관리도 그 알면은 해결이 돼.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보험을 하는데 사실 글자가 너무 많아서 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혹은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함정 같은 거. 왜냐하면 나는 사실 보험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해. 계약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이 말 한 글자에 따라서 상황이 뒤바뀔 수 있거든. 그런 걸 알려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하면 좋다. 네. 보험 계약을 하면 좋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어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싫은데? 안 들으면 불법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 설계 방법,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정보, 핵심, 결론은 뭐냐? 자동차 보험.